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1949년 제1대 국회의원 선거와 국회 개원 그리고 CM병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은 오직 의사의 실력과 능력만을 내세워야 한다. 설립자 이범순 박사의 설립 이념은 3대로 이어져 범접할 수 없는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한강 이남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75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CM병원. 2013년 현 이상훈 병원장 취임 이후 글로벌 관절 전문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1949년에 개원을 했으니까 벌써 75년 차인데요. 이제 100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아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병원은 서울에서 네 곳뿐인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 병원으로서 어깨, 팔꿈치, 수부, 무릎, 발, 척추 등 모든 관절의 특화 진료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관절별 전문의가 연간 5천 례 이상의 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최첨단 3.0T MRI를 이용한 정밀 진단 및 무균 수술실을 구축하여 의료진 실력에 걸맞은 시스템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센터는 체계적인 치료법을 바탕으로 수술 회복률을 높이며 비수술적 치료를 돕는 전문 장비와 재활치료로 환자분들의 건강한 삶의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CM병원은 내과 및 건강검진센터를 위한 별관을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절하고 세련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내과, 심장 내과, 내분비 내과 등으로 세분화된 내과 전문의들과 산부인과를 포함한 폭넓은 내과 환자들을 모두 진료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CM병원. 해외 의료진 연수와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사업을 통해 글로벌 CM병원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의학을 대한민국에 도입한 이상훈 병원장은 국내 1호 IOC 공인 스포츠 전문의로 대한민국 스포츠 의학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유일한 지정 병원으로서 연간 5천여 명의 엘리트 선수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럭비위원, 대한민국 럭비 의무위원장, 대한민국 배구 국가대표 팀닥터, 프로야구팀과 프로배구팀들의 수석 팀닥터일 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포츠의학에 그래도 나름 공헌을 했다고 하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가서 세계 스포츠의학의 중심이 되고 세계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많은 구상이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향후 10년 다시 준비해서 세계적인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독보적인 위치에 안주하지 않는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 세계 최고의 관절 전문 종합병원으로 도약을 꿈꾸는 CM병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